자. 자,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고사이에 네. 저희는 또 어떤 준비를 좀 해볼까요? 저희 고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소스가 필요하겠죠. 소스가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사실, 네. 이 마트에 가시면 네. 필요한 소스들 엄청 많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어머니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싶은 욕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오늘은 이 데미그라스 소스를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미그라스 소스요? 그렇죠. 오, 있어 보이는데요? 네. 자, 그럼 여기 일단 뭐 이렇게 준비가 네. 됐는데 이건 뭡니까, 선생님? 일단, 소뼈입니다. 네. 소뼈인데요. 예전에는 아니 뭐 소스 하나 만들자고 이 소뼈를 또 사? 네. 굉장히 그러셨잖아요. 네. 가격도 비싸고요. 네. 요즘에는 대형 마트에서 이렇게 잡뼈라고 하죠. 그러니까 뼈가 좀 버려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네. 많이 모아서 팔아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네. 이런 걸 활용하시면 집에서 굉장히 건강한 소스를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한번 네.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 후라이팬을 네. 뜨겁게 예열을 하시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요. 저희가 오늘 약간 색깔 있는 소스를 사용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수 또한 색깔이 나야 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네. 보통 이제 밀가루를 볶아서 많이 넣으시는데요. 네. 고기 자체를 한번 구워서 넣으시면은 네. 색깔이 굉장히 좀 그 갈색빛이 도는 소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아, 그럼 요 뼈 자체를 지금 한번 구워내는 건가요? 그렇죠. 아. 자, 일단 후라이팬에. 고기 구워 먹듯이 이렇게 네. 소고기를 소뼈죠 소뼈. 아 이거 특이합니다. 자 소뼈를 구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넣어서 한 어느 정도로 구워줘야? 표면이 다 익으셔야 돼요. 표면은요? 네, 네. 약간 갈색빛이 돌 정도로 바짝 익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육수에 필요한 물에 같이 네. 육수를 같이 좀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불량 물 넣겠습니다. 야, 이건 몰랐어요, 선생님. 이렇게, 구워내서 국물을 네. 내면 국물에 또 색이 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네. 저희가 오늘 소고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생선 육수를 내실 때에도 네. 생선뼈를 한번 구워서 사용하시면은 그 생선의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잡혀요. 아, 그래요? 네. 그걸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진짜 좋은 팁입니다. 네. 네. 자. 만약에 소스 색깔이 좀 괜찮다,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집에서 이렇게 사골 곰탕 같은 거 끓여 드시잖아요. 네, 네. 그 곰탕을 냉동실에 한 병 정도 남겨두시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면은, 아~ 이 소스가 굉장히 깊은 맛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깊은 맛이 사골에서 쫙 우러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집에서 소스를 만들면 그런 맛이 왜 안 날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아... 자, 이제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쪽 그 물 끓인 물에다가요. 네. 저희 뭐 양파와 네. 그리고 다른 향신채소들을 좀 넣고 끓일게요. 자, 향신채소들이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후추를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월계수잎. 네. 그리고 양파와 대파를 네. 같이 넣고 끓여주시고요. 네. 고기에 이제는 구워놓은 뼈를 넣는 거죠. 자, 이제 이 뼈들을 같이 넣고 끓이는 거예요. 오, 그러면요, 그냥 넣고 육수를 내는 것과 맛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불맛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네. 가정용 꼬치라든지 네. 이런 거를 사용해서 불로 그으리시면은 또 그 맛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주시는데요. 네. 일단은 강한 불로 끓여주신 네.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이 중불로 놓고 끓이시는 게 좋아요. 네. 너무 강한 불로 끓이시게 되면은 국물이 너무 빨리 졸기 때문에 약간 불을 줄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로요. 한 시간 반 정도는 끓이셔야 돼요. 한 시간 반 정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려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네. 자, 요걸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끓여내면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지금 굉장히 약간 탁한 색깔이지만 그러네요. 소고기의 그 맛이 굉장히 쫙 들어가 있는 거죠. 약간 누룽지 같기도 하고 숭늉 같기도 네, 하고 네, 누룽지 끓인물 같기도 네. 하고 네. 뭐 요 소스를 가지고 이제 네. 저희가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네. 자, 기름을 조금만 부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늘을 같이 볶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요게 사실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사실은
이 요리를 먹는 것도 굉장히 좀 차이가 네. 있거든요. 그럼요. 네. 자, 마늘을 조금 볶다가요. 네. 이 지금 보시면 레드 와인. 레드 와인을 같이 네. 넣고 끓여 주시는 거예요. 이 레드 와인은 어떻습니까? 좀 먹다 남은 거 이런 거 사용하면 그런 거 매우 좋습니다. 훌륭하죠. 레드 와인을 같이 넣고 끓이시면요.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네. 이 알코올이 날아가요. 네. 그리고 풍미만 남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자, 또 뭐가 들어가나요? 아, 토마토 페이스트.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분이 정도요. 네. 토마토 페이스트를 네. 같이 넣고 끓이는 거예요. 네. 제가 설마 뭐 고추장이라 그럴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잘하시네요. 네. 아우, 다행이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같이 네. 넣고 끓이시면서 자, 그리고 여기에 네. 월계수잎을 같이 넣고 같이 끓여주시고요. 네. 네. 여기에 토마토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를 같이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소고기 육수를 같이 넣고. 아, 이제 들어가나요? 네. 네. 한번 구워서 국물을 우려낸. 그렇죠. 네. 소고기.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금 묽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한 시간 정도를 끓여주시는 겁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한 시간이군요. 그리고 중간에 소금과 후추로 살짝 간을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에, 불 끄기 전에 네. 버터 한 조각 정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시간이 네.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소금 자, 후추를 넣고 버터까지 한 게. 네. 지금 바로 요겁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토마토도 있고요. 네.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좀 더 깔끔하게 드시기 위해서 네. 체에 한번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내려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 아주 진짜 진한 소스가. 네, 그 완전... 파는 그 느낌 아시죠? 네. 자, 그런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햄버거 스테이크를 네, 그 맛을 살려줄. 네. 와. 맞아요. 이 향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자, 소스는 자, 가볍게 내려서. 네. 채 내려서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괜찮으시면 그냥 드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데미그라스 소스를 만들어주시면요. 네. 일반적인 스테이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네. 이걸로 이제 볶음 요리할 때 소스, 볶음 소스로도 활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데미그라스 소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햄버거 스테이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짜잔. 오! 좋네요. 와, 지금 뭐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요. 한번 꺼내서 가져가보겠습니다. 와우! 서프라이즈! 예! 오, 지금 뭐 계속 아주 지글지글 하고 있어요. 와. 야, 저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정말 두툼하니. 이 정도는 먹어야 저희가 오늘 뭐 스테이크 좀 먹었구나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네. 드레싱을. 야, 이건 진짜 집에서 먹는 외식인데요, 이렇게. 그럼요. 이러면? 집에서. 충분히 네.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분위기도 잡아가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네. 소스를. 이야. 이렇게. 요 소스가 무슨 소스를 하셨죠? 이름이? 자, 데미글라스 소스라고. 데미글라스 소스. 네. 네. 자, 홈메이드 데미글라스 소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쁘게 만들어 놓은 계란도 위에 가볍게. 와우. 그리고 마지막에 위에 네. 계란에도 소금을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후추를 마지막으로. 살짝.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맛있는 햄버거 스테이크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집에서 먹는 완벽한 맛을 낼 수 있는 햄버거 스테이크의 비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네요. 네. 네. 자, 햄버거 스테이크 완성!